그냥 편하게 나도 갈 것 같아요. 벚꽃도 이렇게 만개해 가는데 아직 봄바람이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기온은 3.3도로 시작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를 보이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들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하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좋아요. 나올 때는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끝내고 이 상쾌한 공기를 마실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나 봐요. 일을 하러 가면서 물론 새벽에는 힘들지만 일을 하기 싫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가는 길이어서 그런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월요일인데 월요병이 없네요. 드디어 도착한 저의 또 다른 일터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뉴스를 할 거예요. 이렇게 환복을 완료했고요. 이제 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중점 추진 중인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의 삶이 바뀌는 진짜요? 네. 왜요? 아예 처음부터 다시요? 헐. 대박. 수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점점 시골로 가는 것 같은 이 기분. 안녕하세요. 이다솔 기상캐스터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날씨 방송 끝나고 뉴스를 하러 갔었잖아요. 오늘은 임실에 있는 중학교로 진로특강 강의를 가게 됩니다.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은 무엇인지 이야기도 해주고 또 같이 실습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렇게 제가 37장 에 가까운 자료를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차에서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고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MBC 기상캐스터 이다솔입니다. 한 곳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곳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임실 3대 중학교입니다. 학교 전경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엄청 평화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기상캐스터가 돼보는 그런 활동도 한번 해볼 거예요. 아까 말했던 대학교 때 제가 했던 활동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임실로 떠난 강의 여행 어떠셨나요? 네, 저는 정말 즐거웠는데요. 이렇게 행사나 강의 또 MC 섭외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안녕.